외계인 오토마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보드를 타는 외계인 오토마타인데요. 외발입니다. 이 뒤에 보조바퀴가 있지만 바닥면에 닿지 않고요. 이 바퀴 하나로 중심을 잡는 그런 오토마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계인의 형태를 갖추었고요. 뒤에 백팩을 메고 있습니다. 밑에 바퀴가 돌아가면은 우선 머리가 먼저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게 돼도 머리가 먼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돌아도 이 움직임에 따라서 마치 중심을 잡듯이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밑에 바퀴만 돌아가게 되면은 위에 바퀴와 아래 바퀴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뒤쪽에 간접적으로만 잡아주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바퀴가 돌아가면은 위에 바퀴도 자동으로 돌아가는데요. 핵심은 이 좌석, 밑에는 강한 좌석이 있고요. 위쪽에도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맞물려서 돌아갈 때이 힘이, 이 붙으려고 하는 힘이 강한 상태에서 돌게 되면은 이 무릎 관절 있는 부분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심을 마치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한 발, 외발자리를 바닥에 놨을 때 쓰러지게 되겠죠? 그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은 좌석이 이 가운데 하나 있고요. 이 양쪽 보드면에 좌석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좌석과 이 좌석, 그리고 이 좌석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밑에 더큰 좌석, 가장 센 좌석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센 좌석이 있으면 이 좌석과 이 아래 있는 좌석이 붙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양쪽 좌석은 또 서로 밀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좌석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좌석이 이렇게 마치 다이아몬드 형태로 균형을 서로 잡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부분, 이 바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모형새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핀휠로 되어 있어 밑에 되어 있고요. 손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돌아가는 쓰러질 듯안 쓰러질 듯 이렇게 타고 있죠. 반대로 돌려도 빨리 돌려볼까요? 쓰러질 듯안 쓰러질 듯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중심 잡는 것처럼 그리고 상하 좌우를 보는 외계인 오토마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